그래서 주로 요즘에 유명한 훈련사나 그 수의사들이나 하는 이야기 중에 연 3회 번식, 최장 10년 50번 번식을 한다. 그래서 일명 강아지 공장이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. 그게 진짜 가능한 건지. 아, 가능하지 않아요. 그거는 그 지하화나 이런 저변한 것들은 저희끼리 막 섞어놓으면 누가 교배도 상관없어. 누군지 아니까 숨어 섞어놓으면 그러면 때 되면 그 교배를 잘하겠지. 그러나 진돗개 같은 건 예민해 가지고 2년에 3번 발정 오는 것도 있고, 또 모견이 몸이 약하면 또 주인이 안 붙여. 그럼 1년에 한번 붙여도 또 덩어 띵두고 있고, 개를 길러보면 한 7년 돼 가지고 한 2, 3년 새끼를 안 낳아. 그래서 9년 쉰다 한번 낳아.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1년에 한번 빼는데 4, 3마리 넣는 거지. 좀 젊을 때 많이 넣으면 2번 넣는 수가 있어요. 근데 근데 그게 2년에 3번이면 10년을 다 놓는다고 치더라도 이제 걔는 나이가 들면 금방 노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? 일어나고 새끼가 또 저때 이제 다 죽을 수도 있고 그 그래요. 자기 산자수도 죽고. 적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. 지름 무력적인 걸 수도 있고 또 인터벌도 길어지지 이분은 않습니까? 계산을 한 거겠지 뭐. 그렇게 그죠. 좋다. 계산한 거지. 그 보통 저희는 제가 볼 때는 한 최장 한 5번 정도 보거든요. 많이 뺀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도 5번도 안 빼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. 번지간 사람 10번을 뺄 거야. 10번 빼면 한 50마리 빼는 거야. 많을수록 3마리, 5마리 보니까. 그러면 한 30마리 정도 50마리 다 뺀다고 쳤을 때 그렇지, 300. 그렇지. 평생에 그쳐서 그렇죠. 50마리 이내야. 그러면 뭐 그까지만 10년 됐는데, 북한 거 48마리 뺐다고 연락 왔어요. 그러면 250마리 뺐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네요. 말이 안 되지.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는데 모르지, 걔들이 또 잡종들은 7, 8마리, 10마리 넣거든? 근데 그럼 한 마리 10마리씩 넣으면 되지. 북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빨리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교배를 시킨 거잖아요. 이 확보를 위해서.